익산시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1년 6월 11일 코로나19 대응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0시 기준 우리 시 코로나19 누계 확진자 수는 463명입니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32명이며 어제 911명이 진단 검사를 받아 양성 1명, 음성 54명, 검사 진행 중 856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245명이며 이중 밀접 접촉자가 171명, 해외 입국자는 74명입니다. 오늘 12시를 기해 43명이 격리 해제됩니다. 어제 463번 1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463번 확진자는 40대로 6월 7일 어깨 수술을 위한 병원 입원 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결과값 미결정 판정되어 일정 기간 자가 격리 후 무증상인 상태에서 어제 재검을 실시한 결과 오후 8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월 4일 서울 지역 방문 외에는 지역 내 외부 활동이 없었으며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정밀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어제 1차 4,284명, 2차 110명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949명은 얀센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은 누계 73,901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26.4%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14,278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5.1%입니다. 75세 이상은 4월부터 화이자 접종을 시작하여 현재 1차 접종률은 83.1%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4세의 1차 접종률은 56.9%에 도달하여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 후부터는 해당 연령대 보호 효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여러분, 공동체 및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즉시 검사 받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접종을 실행해 주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관계 종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